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53절 말씀 읽고 서로 번갈아서 읽고 그리고 저희가 6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꿇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증인, 증거, 증언입니다. 법정 용어이기도 하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용어이고 또한 표현입니다.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밝혀줄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을 의미합니다. 증인은 증언을 하기 이전에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되어야 하는 이 증거가 또한 증언이 증인을 표현하는데 다른 말이 붙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짓이라는 표현입니다. 증언 또한 증인은 또한 증거는 진실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거짓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가 56절에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리고 오히려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57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증언이나 증거가 거짓되면 안 될까요? 왜 증언이나 증거가 거짓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또한 뭐 저희가 그렇게 법정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봐도 거짓된 것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진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서를 하기도 하고 증언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기도 하고 이거 정말 바른지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는 심지어 이렇게 선서라면 추어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선서를 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혀줄 증거가 증언이 거짓이라면 이미 증언과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증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을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그 주권, 그 생명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에서 한 사람을 해하려 했었다고 한다면 너희 형제를 해하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동일하게 갚아주어서 다시는 그러한 이들이 너희 공동체 안에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말은 그냥 거짓된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된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진실된 말은 진실된 사람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에게 거짓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진실된 사람에게서만 진실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실된 말을 할 뿐 아니라 또한 진실된 사람이 되는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된 당신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끌고 갔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는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잠시 등장하지만 내일 본문인 주일 말씀에 많이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저기가 또한 거짓 증인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들은 집권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이들이 나쁠 거라고 먼저 생각하며 집중하여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맞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틀렸다면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할지라도 한 영혼과 한 생명을 해하려 한다는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단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단 중에 혹자는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희가 이단을 볼 때 몇 가지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인격적이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말의 표현이 인격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예언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격적으로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되셨는데 그분들이 심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반말을 한다거나 인격을 해하는 표현들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욕도 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른 말들, 좋은 말들을 하는 거면 다 좋은 것이냐? 아니요. 진실된 말, 진리된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된 것들을 보면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살의 이욕을 채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타적인 마음만 있으면 되느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진리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필요한 부분들만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바이블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내가 성경에서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성경이 암송하면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바이블이고 저희가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저희의 입술로 저희 영으로 읽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삶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당신을 읽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줄 뿐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주고 이끌어주고 말씀이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무사님 설교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저희 교육자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해주십시오. 말씀 우리를 관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브리어 말씀처럼 시브리어 언어처럼 말씀이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그냥 허공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사건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정말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제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 먼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은 어떤 부분 부분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전체를 읽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말씀 어떤 부분 부분 저희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저도 보면 이렇게 밑줄이 예전에 많이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 다 좋은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신명기 말씀처럼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에는 형광펜이 없어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형광펜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우리 생명 가운데 임하고 삶의 꼴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이렇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조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도 또한 당신도 어떠한 죄라도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역사가,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까지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신 역사가 있기를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좋은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쫓아서 다시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와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틈을 내어서 자신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않았냐, 동료가 아니냐라고 그 하인이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은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출해내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나와있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를 묵상했을 때 생명을 다해서 내가 오게도 갇히고 나는 죽기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했을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와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전통,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했죠. 안 좋은 것입니다. 나쁜 방법, 거짓 증언도, 거짓 증인들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살리려고 할지라도 방법이 틀리면 안 됩니다.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안 좋지만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미리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내고 베드로는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했겠죠. 돌이키고자 했겠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몸소 죽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지라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가지 못하시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61절 말씀입니다. 저 61절 말씀, 또한 6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은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더 이상 대답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의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들로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65절에 보면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린다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봐쳐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은 친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봐쳐봐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장난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친 다음에 누가 했어 이런 것들. 근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때린 다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고 증거하실 때 진실만을 본인이 말씀하시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진실된 사람만이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증거, 증언이라는 것은 진실될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고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것들을 행해야 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진실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저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릴지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며 진실된 방법으로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진실된 말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누가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가?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또한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 가운데, 그 증인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네,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미 벌어졌고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적용하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늘 틀릴 수 있는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100% 옳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옳은 길임을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 거짓된 방법이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실된 방법과 진실된 말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지라도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진실된 방법만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말을 또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 저희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 그때 단호하게 내가 손해볼지언정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사람 살리는 교회란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예들 가운데 하나님 거짓된 방법을, 거짓된 말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진실된 방법과 진실된 말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 사용받고 쓰임받고 통로가 되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저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행한 것들을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녀에게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조차 말씀조차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된 말과 진실된 방법과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진리 대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시고 진실이 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직 진실된 말씀만 하시며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진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의 흡족한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주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를 증거하며 주장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증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증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증거와 진리의 말씀 또한 그 증언을 쫓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여 계시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그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우리를 읽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이 아마 우리 가운데 헷갈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해가야 되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도해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올바라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인생과 삶이기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모델이 될 수 있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기억하며 또한 이끌며 인도하며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길 시간 강구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